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우리 2020년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직 행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 시험 치러 다 갔다 오셨을 텐데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쉽게 나와서 이러면 변별력이 있을까 그런 게 약간 걱정될 정도로 좀 쉽게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100점 맞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지? 여러분들 이 중에 뭐 잘 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따져보면 뭐 한 세 문제 정도가 조금 뭐 약간 틀릴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는 거의 뭐 기본적인 개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것이 이 지방직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국가직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방심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자 국가직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또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진짜로 쉬운지 아닌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1번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정부 정답은 4번이죠. 신공공관리론. NPM은 정부 기능 중에서 민간에 넘겨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넘겨주자 그러죠. 따라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반대로 1번, 2번, 3번은 다 큰 정부를 가져오죠. 그렇죠? 큰 정부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1번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이론론. 이런 여러분들 행정권이 우월이니까 행정부, 정부가 커지겠네. 그지? 커져서 큰 정부를 초래하고 그 다음에 2번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 역시 행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커집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하면 당연히 정부가 커지겠지. 뭐 쉽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걸 뭐 2번 출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조직의 특징과 장단점까지 다 공부했는데 그냥 개념만 물어봤습니다. 2번 기능구조하고 사업구조의 통합 또는 절충 합친 거 뭐 여러분들 3번 매트릭스 조직. 너무 쉽습니다. 그지? 저 푸는데 몇 초 걸렸나요? 3초? 자 3번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 중에서 자주 재원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방 재원은 저렇게 표현된 것처럼 제 세입이 자주 재원 그리고 의존 재원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여러분들. 자주 재원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있고 그리고 세금 외 세외 수입이 있죠, 그죠? 세외 수입. 자 지방세 현재 11가지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랬죠. 자 나누어집니다. 보통세가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 훨씬 더 많죠. 9개 목적세 2개 있습니다. 특히 그 목적세 이름을 꼭 기억하라 그랬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그들은 스스로 그들은 재원 중에서 지방세 세금 외의 수입 바로 세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 여기에 뭐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이번에 문제 나온 뭐 재산 매각 수입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아니죠. 재산 매각 수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종류가 많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세외 수입은 그렇지? 의존 재원에 여러분들 의존 재원에 대표적으로 국고 보조금 그리고 지방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자주 재원에 해당하는 것 그랬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죠. 재산 임대 또는 매각 수입입니다. 재산 수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지방정부 스스로 재산을 임대든 얻는 수입 여러분들 자 재산 매각 수입 또는 임대 수입 있습니다. 세외 수입에 해당돼 세외 수입. 나머지 1번 지방교부세 의존 재원이죠. 중앙정부가 주는 거라서 받은 거죠. 스스로 거둔 게 아니라 3번 조정교부금은 알죠.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주는 거. 광역단체가 기초한테 광역단체가 기초단체한테 주는 거 여러분들 역시 의존 재원이다.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다음 국고보조금 역시 의존 재원. 정답은 그래서 2번. 그 다음 4번 국내 최고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최고대학은 어딘가요? 여러분들 최고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피평정자한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나왔기 때문에 어떨 거라는 것은 편견이죠. 편견.
자, 그 학교 출신자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학생들이 다 똑같지 않을 텐데 어느 학교 나오기 때문에 어떨 거라 그런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선입견에 의한 오류. 저거를 1번을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선입견에 의한 오류라고도 하고 저거를 다른 말로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유형화, 그지? 유형화의 사고라고도 하고 그리고 상동적 오차. 상동적 오차라고도 하고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라고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들이죠. 오차 또는 오류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유형화, 상동적 오차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시험에 저렇게 나왔습니다. 선입견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어느 집단 출신이니까 또는 소속이니까 어떨 거라는 거는 편견 때문에 생기는 거. 정답 1번 뭐 시험 문제였고 그 다음에 5번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있습니다. 정답은 3번. 우리 여러 번 강조했던 거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파레토 최적은 자원배분의 뭐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효율성 또는 능률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평성을 따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그죠? 형평성을 따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이 이상적으로 배분된 상태입니다. 효율적으로 최적 배분되어 있는 거 파레토 최적 상태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상태 파레토 최적입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 밑에 박스 자료에 보시면요. 의의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원배분상의 뭐 효율성을 판단할 때 활용되는 기준. 그 뜻은 뒤에 다음 표에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파레토 최적. 나머지는 맞죠. 1번 공익의 과정설에 따르면 과정설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번 롤스의 사회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에 제1원리가 우선합니다. 1원리가 뭐였죠? 자유의 저죠. 동등한 자유의 원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자기차라고 외웠습니다. 그지? 자기차. 1의 원리가 자유. 2의 원리 중에서 우선적인 거 뭐? 기회균등. 그 다음 차등조정.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4번 근대유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어진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달성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수단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 합리성이라고 그럽니다. 정답 3번. 그 다음에 6번 기술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페로의 기술 유형론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다양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나눴습니다.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는 예외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왼쪽 위에 칸에 뭐 일상적 기술이 있죠. 루틴화된 기술입니다. 그지? 예외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혹시라도 발생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분석해서 그런 거죠. 이와 반대되는 것이 여러분들 반대되는 것이 오른쪽 밑에 칸에 비일상적 non routine. routine은 안 돼 있는 거지. 비일상적 기술 예외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외가 발생했을 때 분석하기 힘든 거 항공 우주산업처럼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여러분들 장인 기술 자,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해서 여러분들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몸으로 체득한 그런 기술입니다. 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분석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크래프트라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죠? 기예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예적 이거죠? 기예적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뭐 악기 연주, 도자기 굽는 거, 뭐 서커스 막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생활의 달인 이런 것처럼 뭐지? 크래프트. 그래서 이걸 보통 장인 기술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기회적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 위에 칸에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칸에
예외가 많이 발생해서 분석 그거 다양성이 높은데 분석 가능성 높은 기술, 공학적 기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 표에 그 자료도 나와 있지만 표의 내용을 잘 기억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틀린 거 정답은 2번이죠. 이번에 비정형화된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세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거다. 아니, 어려운 기술이라서 자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부하들은 많이 통솔할 수가 없어.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말했었죠. 단순한 직무일 때 통솔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직무일 때. 그렇지? 단순한 직무이고 쉬운 기술일 때 여러분들 그런 거기라는 부하들은 많이 데리고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맞죠. 1번 정형화된 기술은 공식성, 그리고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즉 공식성, 집권이 높은 조직구조. 뭐죠? 기계적 구조. 기계적 구조가 맞다. 뭐 정형화된 기술, 즉 일상적 기술에서는. 그렇죠. 3. 공학적 기술은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런 공학적 기술은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 높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4번 기계적, 이게 바로 장기 기술입니다. 크래프터. 그래도 혹시 헷갈릴까봐 영어로 해놨습니다. 그지? 다행히 크래프터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 여러분들 분석 가능성이 낮아서. 그지? 잘 기억하면 좋겠고, 역시 국가지 시험도 또 똑같이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면 좋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에 지방 분권 추진 원칙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사 안엔 뭐 쉽습니다 이것도. 그지? 자, 기능 배분에 있어서 가까운 정부한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해라.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가까운 정부는 뭐죠? 기초단체입니다. 그죠? 기초단체. 그렇잖아요. 가까운 정부. 사실 중앙정부는 저 멀리 있지. 멀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세 번째,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마라. 안 된다는 거. 뭐죠?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정답은 1번.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러분들 기초단체에서 먼저 해보고 못하겠으면 광역단체로, 그래도 못하겠으면 중앙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보충하죠. 그 다음 8번 문제,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 위에서 밑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향식 이렇잖아요. 자,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정해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정해준 대로. 고전적이죠. 그걸 방향으로 말하면 하향적입니다. 이걸 엘모어는 전방향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위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예측. 자, 정책 집행의 예측. 환경 변화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 변화가 심하면 여러분들 현장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현대적. 방향으로 말하면 상향적이죠. 엘모는 후방향적 접근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그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집행의 기술 예지는 설명에 해당되는 거. 기술이고 설명이다. 그지? 지금 물어보기는 왼쪽에 있는 걸 물어봤습니다. 하향적 접근.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4번. 자, 디귿 리얼. 디귿 하위직보다 고위직이 주도한다. 위에서.
방향적이니까 그렇죠. 리얼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위에서 밑으로 맞죠. 하향적. 나머지 기획은 집행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 맞추는 거 상향적. 니언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거 상향적. 그렇죠. 정답은 4번. 그다음 9번 문제. 9번에 조직 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명령 통일의 원리 여러분들 여러 상관의 지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에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들렸죠 여러분들. 자, 명령 통일은 한 사람 명령 내리고 그 사람한테만 보고하라는 거죠. 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거 보면 해설에 조직 구성원은 누구나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 명령받고 그 사람한테만 보고하라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그지 직속 상관한테 명령받고 그 사람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혼란스럽지 않다. 명령 통일입니다.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지 여러분들 가끔 저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 상급자가 잘못된 명령 내리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면접 가면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 또는 위협한 지시하면 어떻게 할래. 원칙은 따라야 되지만 복종 의무가 있어서 거지 이게 지금 그게 여러분들 위협한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는 나중에 면접관 들어오세요. 그죠? 들어오면 알려드립니다. 들어오면 거의 80% 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하면 어떻게 할래. 그죠? 모든 면접에서 그냥 단순히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떨어져요. 뭔가 이렇게 거쳐가는 뭔가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지. 그치? 무조건 노 그러면 곤란합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 공무원 됐을 때도 노 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맞죠. 이런 분업의 원리 일 나누는 거 이런 가능하면 뭐 세분화하라는 거 분업. 이번 통솔 범위 한 명의 상관이 감독 부하의 수는 상관 통제 범위 내로 해야 된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 4번 조정의 원리. 권력 배분의 구조를 통해서 분화된 활동들은 통합해야 한다. 그래야지 목표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거를 제1의 원리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다음 10번 문제. 자, 직업 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 아주 유사 문제가 2019년 군무원 시험에 나왔었죠. 군무원 시험에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자, 군무원 준비하는 사람 중에 자 직업 공무원제 직업 공무원제는 공무원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전생애를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신분 보장이 특히나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제도 중에서 신분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지금 공무원제 확립 방안이라 그럽니다. 그중에 꼭 기억할 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폐쇄형의 중원. 폐쇄형의 중원. 그리고 일반 행정가주의. 일반 행정가주의. 그리고 계급제. 계급제적 공직 분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 신분 보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이런 직업이 뭐 단점을 보완하는 또는 극복하는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안 하면 되겠네, 그지? 안 하면 되겠네. 너무 신분 보장을 강력히 철저히 해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또
폐쇄형 일반행정가주의 계급제를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거나 좀 안 하는 거지, 그지? 그게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정책 중립의 강화 여러분들 직업고 문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쭉 계속하는 거죠. 그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책 중립 완화시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점 보완하는 거하고 정책 중립 강화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요. 1번 개방형 인사제도 자 폐쇄형이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뭐 개방형 좀 활용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경쟁을 좀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계약제 임용제도 거의 평생 근무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뭐 계약제도 활용하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한번 계급정년제 도입하자. 그래서 어느 계급에서 몇 년 안에 승진 못하면 뭐 좀 그만둘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에는 그런 것도 하자는 거지. 너무 딱 보장해 주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11번 A 예산 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박스 안에 여러분들 좀 반갑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A 예산 제도는 당시 미국의 뭐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에 의해서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여러분들 자 맥나마라 기억하라 그랬죠. 국방부에 도입했습니다. 국방부의 성공적 예산 개혁에 종감한 존슨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했다. 여러분 존슨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제도? 계획 예산 제도, 계획 예산. 자, 계획 예산 PPBS인데 여러분들 특히 국방부에서 도입한 이유가 뭐다? 국방부에서 도입한 이유가 통합성이 중요해서 이런 식이죠. 자, 국방부 군대가 나눠져 있죠. 그죠? 육군, 해군, 공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태가 발생해서 작전 수행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여러분들 통합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서별이 아니고 뭐 정책별로 예산 검토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PPB에서 이것 때문에 아 국방부에서 먼저 도입했었다. 그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강조했던 기능은 기획 그리고 계획 기능입니다. 정답은 3번 뭐 쉽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들 조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출제하라고 맡겨놨는데 진짜 출제하기 싫었나 보다. 그래서 문제 진짜 성의 없게 냈습니다. 저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 그렇겠네. 문제도 짧고 간단하고 문제도 쉽고 이러니까 금방 풀겠습니다. 그죠? 금방. 한 5초 안에. 그치? 지금 여기 들어왔나? 어떤 학생이 와서 시험 치고 나서 와서 그러던데 선생님 뭐 그거 10분 남았다고 알려줬는데 아직 현장을 안 풀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보통 다른 과목 자 그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 거의 포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현장은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 마킹도 안 했습니다. 마킹도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풀었답니다. 그럼 뭐 5분 6분 만에 풀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다 해서 냈어요. 이러면서 행정은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거지. 다른 과목을 10분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풀면 그건 끝입니다. 그죠? 지금 끝났어요. 그죠? 끝났는데 행정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5분, 6분 만에 풀 수 있어요. 특히 이번 주처럼 내면 더 그렇지 뭐 그지? 자, 특히 12번 문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네. 이런 12번. 자. 자, 직위 분류제 단점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직무를 세분화하죠, 세분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직무를 세분화해 가지고 일이 이만큼 있을 때 수직적으로 직무 분석해서 나누고. 그렇지?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무 분석해서 종류부터 먼저 나눈다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수직적, 수평적으로 직무를 자세히 나누는 게 특징입니다. 직위 분류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계급자 반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예컨대 여기에 A라는 직무가 있으면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일을 시키다가 끝나면 내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직위분류제,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죠. 그죠? 그런데 직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답이죠. 그죠? 단점 해당되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조직 내 인력 배치 신축성이 부족하다. 신축성 다른 말로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지? 들어갈 때 딱 한 가지를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신축성이나 융통성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급제의 단점입니다. 계급제. 1번 행정 전문성 결여 계급제의 단점. 계급제는 직무가 세분 안 돼 있어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네. 직위 분류제는 뭐 전문성이 향상 제고된다. 높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3번 계급 간 차별 심화. 계급 간 차별 심화 당연히 계급제의 단점이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직무 경계 불명확성 역시 계급제의 단점이고 반대로 직위 분류제는 뭐 여러분들 직무 경계가 명확하고 사실 구분하는 거라서 그렇죠. 정답은 2번. 13번도 너무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3번 행정통제 운영 중 외부 통제 아닌 거 외부 통제 아닌 거 자 구분 기준은 외부 내부 구분 기준은 뭐 행정부죠. 그렇죠? 행정부 아니면 내부 바깥이면 외부입니다. 정답은 1번에 있는 감사원이죠. 자 감사원은 여러분들 우리 할 때마다 적었었죠. 아 감사원이 자꾸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감사원 그럼 왠지 자꾸 독립성이 느껴집니다. 그죠? 독립적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죠. 물론 독립통제기관이라 그러기는 그러는데 독립통제기관에 감사원이 있고 여러분들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행정부 소속입니다. 감사원은 여러분들 행정부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 행정수반인 대통령 소속이고 따라서 내부 통제, 통제 중에 내부 통제에 해당됩니다. 이렇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독립통제기관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소속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뭐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 그 말이지. 직무상 독립, 그지? 독립통제기관이라 그러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분류표에서도 왼쪽 위에 칸에 있죠. 왼쪽 위에 칸에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번 의회 행정부 바깥 외부 3번 법원 외부 행정부 밖에 있죠. 4번 헌법재판소 외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저것도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의미 뭐 특징 장단 중에 다 공부했는데 저렇게 너무 개념만 물어봐가지고 허탈합니다. 그죠? 자 14번 그 용 설명해 보면 용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업의 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준공 만들었다는 얘기죠. 빌더 B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 트랜스퍼 T 그 하는 대신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 임차 다른 말 임대죠. 뭐 그러면 L 뭐 다 나왔으면 이러면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 BTL이죠. 정답은 2번인데 이렇습니다. BTL은 자 정부가 있고 민간사업 중에서 자 정부 아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우리 국어 시험에서 행정학은 행정학이 아니고 행정학 개론이죠, 그죠? 그러면 아 지금 정도 내는 것이 아 행정학 개론 그 취지에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안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지금까지는 온갖 자세가 다 내놓고는 지금 와서 저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지? 우리 이만큼 공부했는데 벌써. 사실 어떻게 보면 행자 개론 그 취지에 좀 맞는 출제라 볼 수도 있습니다. 개론.
행정법은 총론이고, 그지? 그럼 개론 총론 자생을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거지. 지금까지 자생을 내셨습니다. 그지?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또 이러네.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BTL 민간업자가 건설하고 빌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T 트랜스퍼죠. 바로 넘겨줍니다. 소유권 이전하죠. 언제? 바로 짓자마자 바로 준공시에. 준공시에 넘겨준다. 자, 이전한다. 영어로 트랜스퍼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기를, 그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을게.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 권한을 주죠. 그럼 그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시켜 주는 거. 임대하고 임대료 준다. 영어로 일사한다. L.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럼 합치면 BTL입니다. 여기서 시설 운영 정부가 하죠. 정부가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 정부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이나 사용료를. 그렇죠. 하여튼 그런 말 했습니다. L자가 들어가 있으면 운영은 정부가 하는 거라 그랬죠. O자가 들어가 있으면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딱 이 취지에 맞게 나왔습니다. BTL입니다. 그렇지? 정답 2번. 그 다음에 15번. 자,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그러면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하고 뭐하고 인과관계 있다 그러면, 그러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인과성 추론의 3요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거 여러분들. 예컨대 X라는 게 있고 Y라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먼저 X가 먼저 발생해야 됩니다. 결과가 먼저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X가 변하면 Y도 변화해야 됩니다. 일단 두 가지. X가 먼저 발생했고 X가 변하니까 Y도 변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둘 사이 인과관계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하나 확인할 게 있죠.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다른 거, 예컨대 Z라는 제3의 변수는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세 가지 조건에 갖춰졌을 때 아,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자, 니은 티커서 맞고 기억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자, 기억에 보면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목표 달성이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앞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정책 수단 실현이 목표 달성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된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맞죠? 특정 정책 수단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른 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정책 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도 뭐 변해야 된다. 그 X가 변하면 Y가 변해야 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맞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자 16번. 자 16번. 이것도 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 중요하긴 한데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서. 자, 16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엔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아니, 분야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있다. 있다, 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측정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측정 단위가 화폐 가치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비용은 물론 편익까지 금액으로 측정하니까 화폐 가치로 측정하니까 성질이 다른 사업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2번 정책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거기 나와 있네. 가식은 화폐 가치로 바꿔 적정한다. 비용도 편익도.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질 잘한 사업도 다 금액으로 나타내니까. 그다음에 3번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서 바꾸는데 뭐가 할인율이 작용되죠. 할인율 뭐지? 할인율 깎는 비율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교환시키는 비율, 교환하는 비율, 할인율이죠. 그리고 4번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즉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면 순 현재 가치는 뭐 여러분들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순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즉 NPV는 Net Present Value는 여러분들 자 총 편익의 현재 가치 빼기 총 비용의 현재 가치 이렇게 구하는 거라서. 그럼 들어가는 비용보다 나오는 편익이 더 크면 뭐 이거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꼭 기억하라 그랬죠. 결국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면 NPV는 0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같으면 빼면 0일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우리 행정 공부하면서 중요한 주제는 다 가지고 온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내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들 수업할 때 중요하게 말했던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좀 쉽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17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정책 결정 모형. 자, 니은 디귿은 맞고 기역 리을은 틀렸네. 차례차례 보면 기역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구분한다. 저를 구분하는 거 뭐였죠? 혼합 모형 거지? 혼합 모형. 기역은 혼합 모형 내용입니다. 예치원이 혼합 모형 거죠? 니은은 맞죠? 점정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함으로 보수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조금씩 뭐 고치고 나가니까 그지? 보수적이다.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에서 어색할 때 4가지 요소는 배웠었죠. 문해선참 이렇게. 자,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그 4가지 우연히 만나서 결정이 된다는 거. 쓰레기통 모형 맞습니다. 리얼 갈등의 준 해결과 표준 운영 절차의 활용은 최적 모형 아니 회사 모형 그 특징이죠. 회사 모형. 회사 모형 내용입니다. 그 특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18번. 자, 조세 지출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세 지출 예산 제도는 여러분들 세제상 혜택, 즉 조세 감면에 내역을 밝히는 예산 제도입니다. 직접 지출한 게 아니고 세금 받을 걸 안 받거나 깎아줬을 경우에 얼마나 안 받고 얼마나 누구한테 안 받았는지 뭐 안 받았는지 깎아줬는지 뭐 밝히라는 예산 제도죠. 조세 지출 예산 제도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 지출을 방법 볼 수 없다. 아니 있다. 여러분들 자 조세 감면이니까 여러분들 말이 그렇죠. 감 깎아주거나 면 면제해 주는 거 안 받는 거 아마 그것도 포함됩니다. 안 받는 것도 비과세 소득공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세금 안 받거나 깎아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세액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을 그렇게 말하는 거지. 2번 예산 지출이 직접적인 예산 집행이라면 보통 이렇죠. 그런데 조세 지출은 세제상 혜택을 통한 간접 지출을 성격을 띠고 있다. 직접 지출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줌으로써 지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처를 말하죠. 직접 보조금에 대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숨겨진 보조금, 즉 감추어진 보조금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직접 눈에 보이게 보조금 준 건 아니지만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보조금 준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 이렇죠. 19번. 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여러분들 모두 고민했는데 뭐 다 맞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보니까 문제풀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나 여러분들? ON이 그러면서 그지?
OCONE 그걸 우리 문제풀이를 다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 OCONE가 뭔지도 막 외우라 그랬는데, 다행히 뭐 그걸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지? 자, 유비쿼터스는 말 자체가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이런 뜻이죠. 언제 어디서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전자정부의 최종 목표라도 아주 할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개인의 수에 맞게, 그지? 해주는 전자정부입니다. 그랬을 때 기업,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 무선,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바로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적 기반들입니다. 서비스 선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 수행과 개개인 수행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요한 말들이 쭉 나와 있죠. 지능적이라는 말 중요하고 개개인 중요하고 맞춤형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지? 똑같은 거 해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개인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딱 맞게 해주자는 거. 유비쿼터스 정부에서 강조하고 또 스마트 정부에서 강조하고 또 정부 3.0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알죠? 그러니까 anytime, 언제, 언제나, anywhere, 어느 곳에서나, any device, 어느 도구로, 도구로라도, any network, 어느 망이든지, any service, 어떤 서비스든지 다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 다른 문제로 문제풀이에서는 저거를 살짝 몇 개 바꿔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CONE화를 지향한다. 유비쿼터스. 잠깐 참고로 국가에 있으면 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OCONE가 뭔가 그 밑에 해설 중엔 디귿. 급속한 IT의 발달은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는데 유비쿼터스 세상의 도래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접촉, 컨텐츠, 조용함 등 OCONE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그 밑에 OC가 뭐고 ONE가 뭔지 한글치로 있죠. OC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접속 내지는 접촉, 커넥티비티, 컨텐츠, 조용함, 캄 이걸 말합니다. ON이란 뒤에 여러분들 anytime, anywhere, any device, any network, any service 이런 거고 조금 어렵게 내면 저걸 살짝 바꿀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번 자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공허두고 그러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민원행정 뭐 이상하게 돼 있어. 자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어떤 열심히 하는 학생이 책에 몇 페이지에서 그렇게 물어보던데 여러분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뭐 다른 건 쉬운데 그거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행정기관도 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행정기관도 뭐 할 때는 사경제 주체로 행위할 때는 그래서 잠깐 그 보충 자료부터 먼저 보시면요 뒤에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여러분들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간에 2번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근데 뒤에 다만 행정기관 그것도 행정기관 사법상 거래관계에 있는 자 성명주소증이 불명확한 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럼 행정기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원칙은 안 되지만 다시 첫째 줄 다음한 다음에 행정기관 다음에 가로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경제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행정기관은 민원이 될 수 없는데 그러면 사경제 주체로는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가면 다시 기업 규정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민원은 서비스를 해주는 거. 이제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할 때는 맞습니다. 행정 구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아니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당했을 때 뭐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억울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구제해 주는 겁니다. 어떤가요? 진짜로 쉬운가요? 아니면 쉽다는 말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아, 평소보다 좀 많이 쉬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들 거예요. 국가의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잘 참고하시고 또 다음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